3년 전 진도의 바닷속에서 보물급 문화재를 캐내 팔아넘긴 도굴단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후에 문화재청이 두 차례에 걸쳐서 수중 발굴 조사를 실시했는데 삼국시대 토기와 고려 청자 이렇게 수백여 점의 유물이 발굴이 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치 앞도 보기 힘든 진도 앞바다 물속. 뻘과 모래를 걷어내자 단단한 물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심 5에서 20m 바닷속에서 유물들이 쉴 새 없이 확인됩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1년 경찰에 붙잡힌 도굴범들에게서 압수한 청자가 양질임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수중 발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오류리 해역에서 2차 수중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물 500여 점이 대거 발굴됐습니다. 고려 청자는 청자 향로 뚜껑 등 최고급 청자가 다수 포함됐고 수중에서 발굴된 유물 가운데 가장 시기가 빠른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들은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도를 알 수 없었던 이형 독이 두 점이 발굴됐는데 전통 악기 장고의 원형인 요고로 추정돼 복원됐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물들은 무엇보다 거의 전 시대를 막라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서기 1세기 그때 그 토기에서부터 근래 유물까지 다양한 유물이 나오는 우리 생활사의 보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많은 닷돌들이 발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중에 고선박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5월부터 3차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